제가 이제 자전거를 외발 자전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외발 자전거를 양쪽 보조 바퀴 달아서 여기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오, 좋아요.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타면 나가 떠버려져요. 이거 타시면 바퀴가 세게 타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네 한 시티즌 바로 도전해 봅니다. 지역 주민. 공유가 돼서 좀 확실합니다. 네.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동네 주민의 도전. 아이고야. 과연 그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장하게 시도해보지만은 외발인가요? 근데 자꾸 허무하네요. 도전 실패.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어떤 장애물을 놓고 타고 그러면 더 이게 못 탑니다. 외발 자전거예요. 외발.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 타보세요. 무조건 쉬워 보인다고 좋아요. 의욕에 불타는 101kg 서피디. 다시 한번 도전. 오, 한다. 이건 또 뭐예요? 예상밖의 전개인데요? 조심하세요. 뜻밖의 재능 발견. 어머. 서커스 단장님들 보셨나요?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사람지 않아 보이는 자전거들. 이쯤 돼서 드는 궁금증. 한끗인의 정체. 과연 그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직 못 들었어요. 혹시 서커스 자전거 제작자? 아니면은 이색 자전거 동호회 회장님? 회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전거도 타고 네. 공연도 하고 네. 또 돈도 벌고 자전거 귀신. 한번 따라오시죠. 자, 드디어 따라오세요. 밝혀지는 그의 정체 개봉박두. 들어가시죠.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예예.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평범한 자전거 판매장. 그런데 이때 옷가게도 아닌데 갑자기 치수를 재기 시작하는 한 끝인. 양복점도 아니고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왜요? 78. 그다음에 골반 넓이가 자전거 5 키하고 이것저것 알아야 이제 차대를 맞춰 드리거든요. 정확히 피팅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몸에 자전거 딱 붙는 거지. 따로 자전거 너무 커도 안 되고 자전거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나만의 자전거를 피팅을 해서 맞춰 주는 내 몸에 맞게 공방 같은 자전거 매장. 일반 자전거 매장은 가라. 허리, 엉덩이, 팔 길이 모든 체형을 딱딱 퍼즐처럼 맞춰주면서 나만의 자전거를 만들어주는 자전거 매장인데요. 우측이 상당히 많이 눌리고 있어요. 오, 그 몸이 이런 것까지 틀어져 있는 상태고 골반 자체가 우측에 굉장히 하중이 많이 걸려 있어요. 쉽게 지나갈 만한 엉덩이 틀어짐도 면밀하게 파악한 후 100% 맞춤 제작. 그 엉덩이 안 아프겠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전거 안장의 불편함을 제거하는데요. 불가능은 없다. 어떤 경우든 신체의 불편함을 파악해 편안함을 100% 이끌어낸다는 오늘의 한끗인. 정말 대단해요. 마니아들은 로망이겠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그를 찾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제 좋은 것 같네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측정해서 해주니까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무리 허리에 무리가 안 가네요. 최고의 그 상품들로만 내 몸에 맞게끔 세팅해 준 거예요. 저는 관절 환자라가지고 정말 체형에 맞춰가지고 타면 자전거가 되게 좋더라고요. 자전거로 전국구 스타가 된 한끗인. 과연 그의 연 매출은 얼마일까요? 매출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2천만 원? 2천만 원. 1억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우와! 하루에? 하루 매출 무려 1억! 자전거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연 매출 30억까지 이뤄냈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자전거를 잘 타고 자전거 묘기를 잘하고 자전거의 어떤 달인이었지 이 자전거를 손님들한테 맞춰주고 자전거로 치료를 해주고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을 닫을 뻔했어요. 초창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한끗인. 과연 그의 진정한 한끗은 뭘까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가지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네. 이쪽 쇼바 색깔하고 안장하고요. 네. 그리고 트윈 쪽 색깔도 골드. 좀 뭐 튀는 색깔로 골드로 하고 나만의 자전거를 한번 싹 바꿔서 한번 마음에 들게 한번 해줘볼게요. 10년 된 자전거를 나만의 새로운 자전거로 만들기 다시 위해 또 맞춰주세요. 신체 측정부터 자전거 휠까지 전부 새롭게 제작하는데요. 10년 된 평범한 자전거가 어떻게 변신할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소리가 안 나요.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심장 박동 수위를 높여주고 네. 운동을 더 할 수 있게 네. 땀을 흘리고 힘들고 지쳐도 이 소리에 자꾸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에 자신만의 소리를 넣어서 척척 자전거를 완성시키는 한 끝인 아낌없이 자신의 기술들을 발휘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체인도 황금색으로 더 세련되게 교체. 거기에 자전거 휠과 수동 변속기도 새롭게 변신 완료. 자, 자전거의 변신 쇼가 펼쳐집니다. 오, 이게 더 멋있다. 마법처럼 변신한 자전거. 옛날 자전거가 소장하고 싶은 최신형 트렌드 자전거로 확 바뀌었네요. 자전거가 훨씬 젊어 보이지요. 기아 변속이 이제 기계식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이건 전자식이라서 그냥 터치만 하면 빠르게 변속돼가지고요. 바퀴도 이제는 굉장히 스트레스 변태하고 타면 탈수록 힘이 생길 거야 아마.